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이번 주는 강한 한파와 함께 제주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도로와 나무 할 것 없이 눈으로 가득 뒤덮였는데요.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이번 겨울 눈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쌀랑눈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 공기 중 습도가 높을 땐 한방눈이 내리지만 습도가 낮아서 눈이 잘 뭉쳐지지 않으면 쌀알처럼 톡톡 튀기는 쌀랑눈이 내립니다. 이번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로 습도가 많이 낮아서 쌀랑눈이 내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산간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제주 전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예상되는 적설량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토요일 새벽부터 산간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돼서 저녁쯤엔 제주 전체적으로 눈 내리는 지역이 점차 넓어지겠고요.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시간당 1cm 내외 눈이 계속 내린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산간과 서부 일부 지역은 눈이 좀 많이 내릴 예정인데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시간당 5cm 내외 눈이 내리면서 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산지에는 5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20cm 이상, 해안 지역은 5에서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는데요. 주말 사이 외출하실 일 있다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운전하신다면 월동장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아침 기온은 3에서 4도, 낮 기온은 6도에서 8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